주말 등장.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들은 대부분 합숙 생활을 하고 있잖아. 왜 꼭 합숙을 하는 걸까? 보통 데뷔가 확정된 연습생부터 합숙을 시작하고 이게 데뷔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데,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 아이돌이 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시키려는 거야. 또 같이 데뷔할 연습생들끼리 부대끼며 살다 보면 단합도 더 잘 되겠지. 그리고 소속사 입장에서도 합숙을 해야 아이돌들을 편하게 통제할 수 있는데, 보통 스케줄이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매번 각각 다른 집에서 스케줄 장소로 불러모으기 번거롭잖아. 또 오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면 이상한 사진이 찍힐 수도 있고 사생팬이 따라 붙을 수도 있어. 그냥 한 번에 밴을 타고 이동하는 쪽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훨씬 합리적이지. 또 합숙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24시간 붙어있는 만큼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,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걸 이용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앞두고 합숙을 진행하는 거야. 하지만 합숙이 좋기만 하진 않아. 가장 예민할 10대에 사생활도 없이 휴대폰도 뺏기고 식단까지 통제당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. 또 생활습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살다 보면 멤버 사이의 불화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, 만약 나는 먹고 바로 설거지하는 타입인데 쟨 아니면, 난 알람 한번 듣고 일어났는데 쟨 아니면, 자꾸 내 생필품을 제가 쓰면, 근데 제가 나보다 인기가